온몸에 IT를 입는 시대가 왔다. 패션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 진화 중인 지금 최첨단 IT 기기를 간편하게 옷처럼 입는 스마트웨어 세상이 펼쳐진다. 스마트 의류란 옷에 디지털 정보 기술을 더해 컴퓨터 기능을 하도록 만든 미래형 신기술 패션이다. 더욱이 간편성은 갖추면서 동작, 제어, 통신, 신호 기능까지 더해져 똑똑한 의류로 주목받고 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하기만 한 의류들인데 이 안에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다? 이거 장갑으로 본 거야, 장갑으로. 장갑으로 전화를 했다고요? 장갑에서 소리도 듣고 통화까지 가능하다는데 바로 안에 내장된 블루투스가 휴대폰과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신기하시죠? 아, 네. 이 새끼손가락에 마이크가 있고 네. 엄지손가락에 스피커가 있어서 네. 이 장갑을 마치 핸드폰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는데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품 쿠션에 재생 버튼이 있다면? 네, 눌러보세요. 우와, 노래 틀 수 있네? 스마트한 쿠션도 있다. 쿠션을 리모컨처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쿠션에 새겨진 문양을 버튼처럼 누르면 그 안에 센서가 신호를 보내 음악이 작동. 전기가 통하는 실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것이 바로 핑크 터치 원단. 두 선을 동시에 터치하면 천에서 터치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해 주는 그런 의류입니다. 세계 최초의 그 인공지능 근육 측정 의류인데요. 이거를 딱 입으면 우리가 피트니스나 뭐 헬스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할 때 이 근육이 얼마나 이 움직였는지를 우와. 측정을 해서 예.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패션으로 변신. 아,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 야, 편한데요? 괜찮아요. 네. 근육 측정 바지를 입고 운동 중인 현민. 제자리 뛰기도 하고 열심히 조깅도 하는데 교수님, 저의 이제 이 근육 활동량 정보가 측정이 됐나요? 네, 이게 보시면은 네. 오른쪽 다리가 45%, 왼쪽 근육이 55% 이렇게 운동이 돼. 불균형하게 운동을 했다는 걸 네. 알려주고요. 밑에 숫자가 보면 총 운동량을 나타내줘요. 보니까 제가 오른쪽에 좀 처져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균형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또 밑에 값을 최대가 되도록 자세를 잡고 하면 단시간 내에 근육량을 확 올릴 수가 있죠. 네? 오른쪽이 좀 처져 있다고? 결과를 보고 자극받은 한현민, 열심히 오른쪽 다리 운동 중인데 아, 좋아! 바지 속 섬유가 센서 역할을 해 신체의 전기 신호를 감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원리라고.